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보다 1.3% 상승했습니다. 이는 지난 2021년 4분기 1.6%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한국은행이 통계 기준을 바꾸면서 1인당 국민 총소득이 7% 더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겁니다. 반면 일본은 초엔저 현상이 계속되면서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민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